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세진이 웬 댄스학원에서 개소리 안 하고 여기 여의도에 중소기업 중앙에 댄스학원도 무슨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노란 공제에 가입을 했어요. 노란 공제에 가입했는데 이번에 그 개인회생인가 뭔가 하는 바람에 그 노란 공제는 한번 가입하면 업소가 파산 아니 이제 문 닫거나 뭐 그럴 때만 그 돈을 나눠줘요. 한 달에 뭐 많이는 안 냈는데 조금씩 냈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얼마인지 500원.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했더니 노란 공제 아까 봤죠? 건물? 전화했더니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랬는데 그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어서 노란 공제 가입한 은행에 가서 해약해가지고 그 통장으로 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또 안세진이 또 우체국 가가지고 압류 방지 통장 만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압류 방지 통장 만드는데 어휴 서울대 입시 서류보다 더 많어? 사인하는 데가 그 만들어서 이제 노란 공제 이제 전화했죠. 노란 공제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만들었다. 압류 방지 통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면 되냐 그랬더니 또 그냥 그 담당이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죄송하다고 그 담당자가 잘못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중도해지는 만기가 10년인데 이렇게 피치못한 사정으로 중도해지는 본점으로 와야 된대요. 아까 거기 이제 건물 맨 앞에를 보였죠. 중도 본점으로 와야 된다고. 아씨 그래서 또 저도 좀 짧게 아이 통장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했더니 아 죄송하다고 직접 오라고. 그래서 오늘 뭐 원래 학원분도 한둥만둥해요. 학생도 없고 할일도 없고 할 맛도 안 나고 손 시려. 지금 영상 찍는데 오늘 엄청 서울에서 제일 추운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야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는 거지. 여기 여의도 왔습니다. 아 오늘 제일 추운 날 물어 미아역에서 여기까지 4호선 타고 동작에 내려서 동작에서 9호선 갈아타고 여의도역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3번 출구 나왔더니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친절하게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엄청 어떤 식당 가면은 식당이 웃지도 않아. 어떤 식당 가면은 웃지는 저희 학원은 우리 여선생님들이 엄청 친절합니다. 예, 우리 이거는 다 손실했어. 또 봐. 우리 저희 학원은 여선생님 진짜 친절해요 아주.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시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냐고. 그러면 우리 오신 학생분들이 오해한다고 너무 친절하니까 희망고문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이거 별 얘기 다 한다. 진짜 친절하더라고. 노란 공제 그래서 1층에서 오래간만에 큰 건물 들어가 봤네. 그래서 잘 부채 찾고 이제 또 다음 또 개인회생 법무사 사무실에서 쳐놓았네. 인감증명서가 부족하대. 20통을 떼다 줬는데 어이구 많이 뛴다. 예, 20통을 떼다 줬는데 부족하대요. 여기 이렇게 약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아씨 갈 때 이거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국회 9호선 여기서 내려가지고 3번 출구 나와서 쭉 걸어가는데 여기서 헷갈린 거야. 일로 가야 될지
여기로 가야 될지 여기 헷갈린 거야. 그래서 여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그래서 아이씨 모르겠다 여기로 가보자 그랬더니 그래도 잘 찾았습니다 우리. 야, 제가 하다 하다 별거 다 한다. 광고를 올리려고 지랄하는구나. 광고 수익. 근데 그것도 천명이 봐야, 천명이 봐야 광고가 실려, 광고 수익이 나와요. 제 영상 1000개 넘는 게 없슈.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여의도 하늘입니다. 아, 하늘이 많네요. 지금 이제 인감증명 추가 다섯 개 다 20통을 갖다 줬는데, 법무사 사무실이 웃더라고. 부족하다 그래서 또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여유있게 10통을 더 뛰기로 했습니다. 여유있게 10통. 그래서 내일 또 거기는 가고 지금 동사무소 향해서 가는데 참고로 뭐 우리 떡본 김에 항상 제사 지내죠. 회초리 든 김에 첫째 놈도 때리고 둘째 놈도 때린다며. 일신 군대 있을 때 단체기야 한 놈 받으면 단체기야. 아이고 소리지라라. 아 국민은행 갑니다. 그래서 그 개인회생 그 법무사 사무실이 엄청 친절합니다. 정말 주위에 개인회생한 사람 파산했으면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런 일 당하면 안 되는데 야야야 뭐 죽을 때 염라대왕 친절하면 씨 다 소개시켜줄 거냐? 똑같네. 어쨌거나 이 친절이 짱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해요. 이 법무사 개인회생 하시는 분이. 그 의사도 좀 친절해야 되는데 아씨 어떤 의사는 뭐 부친절해가지고 웃어 죽겠어. 자 이제 네, 지하철역 가고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방송 끝낼게요. 또 개인회생 할 사람 이거 별일 끝.